04510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한양 ENG입니다. 한양 ENG의 테마는 LCD 반도체 장비, LCD 장비 3D 낸드 반도체 클릴룸 우주항공 누리호 원자력이 가 있습니다. 한양 ENG은 동사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팹 설비의 필수적인 초고순도 UHP 특수설비 및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을 영위 중임 가스, 정밀화학, 전자재료, 바이오 제약, 우주항공 관련 특수설비 분야에서도 고유의 기술을 기반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음. 동사는 국내 주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업체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로부터 기술과 신뢰를 인정받아 신규 설치에서 유지보수까지 일임하여 수행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반도체 설비를 주 업태로 반도체 슬래시 디스플레이 유틸리티 설비 및 관련 장비 제조를 목적으로 1988년 7월에 설립었음. 대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팹 설비의 필수적인 초고순도 UHP 특수설비 및 화학약품 중앙공급장치 제조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대시 2021년 시공능력평가액은 기계설비 공사업 60만 2,670만 원으로 전국 1위를 가슬설비 공사업 24만 3,763만 원으로 전국 2위를 기록함. 재무 대시 CCSS 장치 클릴룸 등의 수주 부진에도 전방 반도체 산업의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 설비 부문의 수주 증가로 전년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시 매출 증가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에도 원가율 상승으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유무형 자산 처분이익 감소 등으로 순이익률도 하락 대시 주요 거래처인 삼성전자의 반도체 설비 투자 확대로 신규 수주 증가가 기대되며 CCSS 장치 클릴룸 등의 수주도 회복되며 매출 성장 가능할 전망. 2022년 9월 13일 기준 장마감 한양 ENG의 시가총액은 2655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한양 ENG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309위입니다. 한양 ENG의 상장 주식수는 1800만 주입니다. 한양 ENG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한양 ENG의 퍼은 4.87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6.68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6.62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547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3732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71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3029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58배, 25377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3.73%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334번지억 원, 533억 원, 551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295번지억 원, 481억 원, 458억 원입니다. 한양 ENG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51번지 36%이고 유보율은 4,511.80%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49.54이며 전일 대비해서 65.26 더하기 2.74%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96.79이며 전일 대비해서 18.98 더하기 2.44%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양 ENG의 2022년 9월 13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4,75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4,400원보다 35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4,46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한양 ENG의 종가는 14,750원이며 주가가 한양 ENG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을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양 ENG의 종가는 14,750원이며 주가가 한양 ENG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0%입니다. 금일 한양 ENG는 거래량 78,831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156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하나증권에서 19,809주, 키움증권에서 12,908주, 미래에셋증권에서 9,915주, NH투자증권에서 7,713주, 한국증권에서 5,113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한국증권에서 15,911주, 미래에셋증권에서 1,900주, 키움증권에서 9,600신세주,
다울투자증권에서 6,709주, 신한금융투자에서 5,501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5,500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36,907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LCD 관련주 한양ENG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